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의 29살의 시어너 첫 번째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제목을 29살의 시어너라고 지은 이유는 나이가 점점 더 먹을수록 시어너가 저에게 주는 느낌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29살에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시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목을 29살의 시어너로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면은 영어로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듯이 이 영상 시리즈를 다시 청하신 뒤에는 시어너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모든 영상이 그렇듯이 챕터 0인 만큼 시어너와 조금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시어너가 무엇일까요? 시어너는 1972년 미국 AT&T의 벨 연구소에서 데니스 리치와 주변 연구원들이 함께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죠. 데니스 리치 하면은 컴퓨터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죠. 요즘도 널리 쓰이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도 데니스 리치가 만든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데니스 리치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이 새로운 시스템에 쉽게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B언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C언어라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실 데니스 리치는 C언어를 만들고 이 언어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C언어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소문과 함께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그 시절 존재했던 뭐 포트란이나 PLI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빠른 속도로 대처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C언어를 포함하여서 그 파생된 언어라고도 불리는 C#,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전히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언어로 손에 꼽히고 있죠. C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OS라는 운영체제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널리 사용되는 OS, macOS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뭐 유닉스, 리눅스 등 대부분의 OS의 일부 혹은 전체 코드가 C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에서는 C언어를 빼놓고는 얘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래밍 언어죠. C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C를 기반하여 개발이 되었고요. 두 번째, 어셈블리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컴퓨터 깊숙이 내려가는 로우 레벨은 아니지만 시스템 깊숙한 곳에 대한 접근 및 조종을 비교적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일단 C언어 기반으로 파생된 언어가 많기 때문에 C언어를 배우면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C언어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작 속도가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아주 빠른 편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코딩을 하는 절차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C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은 직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등 이와 같은 장점들을 포함해서 C언어의 장점들은 하루 종일 말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같이 할 것들에 대한 간단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책을 처음 피면은 목차 페이지가 있잖아요. 약간 이 영상이 책의 첫 페이지 같은 작은 설레임을 주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안 설레임은 말고요. 아무튼 한 챕터씩 살펴보자면은 챕터 1에서는 전체적인 C언어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볼 거예요. 키워드들이나 아이덴티파이어, C언어가 먼저 찜해놓은 단어들, 좀 험하게 표현하자면은 침뱉어놓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저희의 첫 프로그램 헬로 월드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챕터 2에서는 variable, 변수라고도 하죠. variable의 종류, local variable, 뭐 static variable, global variable, 뭐 그리고 constant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챕터 3에서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연산자라고도 하죠. 뭐 더하기, 빼기, 뭐 relational operator, bitwise operator, assignment operator, conditional operator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챕터 4에서는 conditional state, 조건문이라고도 하죠. if와 switch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챕터 5에서는 loop control 혹은 뭐 iterative method라고도 하죠. 반복문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챕터 6에서는 control flow, 흐름 조종이라고도 하나요? 뭐 loop 안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뭐 break나 continue, 그리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싫어하는 go to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챕터 7에서는 array와 2D array 그리고 string data type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챕터 8에서는 function, 함수죠. function과 관련해서 알아볼 거고요. 챕터 9에서는 C언어의 꽃,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챕터 10에서는 챕터 7에서 알아봤던 스트링과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챕터 11, 11에서는 recursion, 재귀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 챕터들에 대해서는 뭐 구조체,
파일 관련 그리고 뭐 동적 메모리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른 시어너 커리큘럼과 비슷해요. 그죠? 그치만 또 그 커리큘럼 안에서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이 낯선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최대한 시청자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시어너 시리즈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일반인 분들도 모두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 단어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한국말로 어색하게 바꾸어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게 영어로 개발된 언어다 보니까 그 영어 단어들을 억지로 한국말로 바꿨을 때 약간 다른 뜻 혹은 다른 분위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그 영어 단어들과 친해지면은 굳이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좀 더 편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어너와 영어를 같이 배우는 뭐 그런...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컴퓨터와 이미 친해진 상태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을 해서 컴퓨터가 실행을 하게 한 뒤에 결과를 출력하는 동작이 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컴파일의 과정을 어느 정도 배우고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리즈는 다시 한번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깊숙한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일단 컴파일을 한 다음에 내 코드의 결과를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IDE라고도 하죠. 시어너를 작성하는 플랫폼은 어느 곳에서 하셔도 좋아요. 뭐 리눅스에서 GCC로 하셔도 되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뭐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블러드쉐드라는 곳에서 만든 DevC 개발 환경에서 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블러드쉐드 IDE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개발 환경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DevC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챕터 1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